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지역 기업이나 가게나 환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국 위안화 절하가 겹치면서 달러화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원자재 수입 업체는 물론 유학생 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KB 하나은행 창구는 하루 종일 달러 매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10년 7월 1215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내리막을 타 지난해 4월 바닥을 찍은 뒤 오늘은 1211원으로 2010년 고점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8개월 만에 무려 13% 넘게 상승한 건데 새해 들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장 수입업체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거의 맞먹지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학부모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다시 국내로 귀국해야 되는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발생될 수는 있겠죠.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겐 큰 환차익을 가져다 주지만 최근에 전개되는 상황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계속 줄고 경쟁 상대인 중국은 위안화 하락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단기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며 대비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견이 돼 있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이 됐든 기업은 필요하신 달러는 추가적인 매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금융권에서는 중국의 금융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1,300원대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